안녕하세요. 고다이반입니다. 지금부터 3월 25일 금요일 날 생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레이싱 게임을 테마로 잡고서 여러분에게 총 뭐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준비된 4개의 작품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가장 먼저 들어가 볼 게임은 Burnout Paradise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2008년도에 출시가 되었다고 확인이 되는데 제가 이 게임을 사실 오래전 한 3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가지고 그때 한 3, 4시간 플레이하고 정말 재밌다 계속 해야 되겠다 했다가 이제 뭐 다른 게임들의 시선이 뺏기면서 계속 지금 몇 년간 그냥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레이싱 게임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언젠가 날 잡아서 제가 한동안 플레이하지 않으면서 세일 같은 걸로 사둔 레이싱 게임들 들어갈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니까 그것의 첫 타자로 Burnout Paradise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손을 안 대는 제 공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장르가 레이싱 게임 또는 스포츠 게임 뭐 그 두 가지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비록 다른 게임들 소개할 때 크게 깊은 우물을 파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번 느껴보자 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단 시작은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 이미 하나 갖고 있고 기초적인 그 컨트롤이랑 이제 게임 플레이를 알고 있는데 Burnout Paradise 같은 경우는 오픈 월드 그 레이싱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맵상의 곳곳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미션들을 제가 수행하러 가면 돼요. 그리고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서 영상이나 음량 관련된 문제, 시청하는데 불편한 사항들 있다면은 댓글 제가 딜레이 줄어드는 옵션으로 시작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10초 만에 제가 확인할 수 있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션 하나 이거 제가 이거 했다는 거야? 아니면은 시범 삼아서 이거 들어갔었는데 시작하려면은 브레이크랑 지금 컨트롤러로 당연히 레이싱 게임이니까요 컨트롤러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미 깼다고 해서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죠 그냥 근데 이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기 미션입니다. 하하. 아직 극 초반이라서 아직 튜토리얼 남아있는 거 보여지고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웨이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기 전에 말씀 다른 분들께 했었는데 제 방송 보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이싱 게임들 대체로 배경 음악의 뭐라 해야 돼요? 상업화된, 상용화된 그런 음악들을 저작권 음악이라고 하죠.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오늘 들어갈 게임들 다 배경 음악은 끄고서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으니까요. 네, 55초. 스피드감 레이싱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로 일단 조작감 당연히 1순위로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가 그 속도감 뭐 조작감과 함께 엮일 수 있는 부분이려나.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차량들을 운전하는지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선 그런 부분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실제로 레이싱 미션이 바로 여기 이어져 있으니까 한번 가보죠. 레이싱 게임 들어가는 거니까. Yes. You are here. Race west to Lone Stallion Ranch. 이 게임이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은 작품인데 와우 소리 크다. 호평을 받은 작품인데 그 아케이드 형식의 레이싱 게임으로서 그 독보적인 최근 5년 뭐 그 정도 사이에 나온 게임들 중에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그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그 튜토리얼 부분에서 알려 준 내용인데 제가 지금 이 길 맞아? 워 실수 노노 1등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다들 딴 길로 갔다. 아, 씨. 이 길로 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량이 스턴트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물건들 부수거나 아슬아슬한 묘기 같은 걸 펼치면은 그 와 실수 레이싱 최근 한 5년 사이에 웨이포인트를 찍어주는 그런 차량 관련된 게임들이 많아졌는데 예 지금 새삼 그게 그리워지고 있네요. 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로서도 길을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따라잡을 수 있는지 보자. 여기서 이제 아 너무 빨리 했다. 드리프트를 너무 빨리 했어요. 꼴찌다 이제. 아이고야. 오케이 그럼 묘기 같은 거 하면 된다는데 이게 오픈월드다 보니까 곳곳에 막 이렇게 지금 노란색 표지가 있는 문들이 있었죠. 그거 막 파괴하면서 뚫고 지나가도 돼요. 근데 지금은 길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예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들 묘기로 인정돼가지고 와 오케이 점수 같은 거 획득할 수 있는 아 지금 반대길로 가고 있는 걸로 지금 예 스턴트 포인트가 지금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스턴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오, 오케이 예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해야 돼 이거 주스를 이제 최대치로 채웠죠. 아케이드성 레이싱 게임들이 실제로 전투 메카닉을 집어넣지 않을 거라면 최소한 오케이 방금 쳐가지고 부스트 보너스 받았네요. 예, 속도감은 진짜 이런 식으로 잘 살린다면 충분하죠. 미사일 같은 거 쏴대지 않아도 아 1등 하지 않으면은 DJ Atomica with a home truth for you there. 1등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 없군요. When you discover a gate with a yellow sign, smash through it to find a shortcut. 차 갖고 하는 유비소프트 오픈월드 형식인 거죠, 이 게임이. 끝에 뭐가 있을라나. 그냥 한 바퀴 계속 도는 레이싱 장소구나. 나가야 되겠다 여기. 양동규님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예, 배경음악에 대해서 오태섭님이 제가 심히 공감이 되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레이싱 게임으로서 가장 깊은 추억을 갖고 있는 장르가 입구가 이쪽 방향이니까 그 플랫아웃 시리즈입니다. 플랫아웃 2를 그 언제쯤이야? 2003년쯤? 예, 그 당시쯤에 막 100시간 단위로 플레이를 했다고 말씀드릴 만큼 제가 이제 레이싱 게임으로서 가장 레이스가 있다. 길게 플레이한 작품인데 그 게임에서 이제 배경 음악 정말 많이 듣다 보니까 애정을 가지게 됐어요. 음악 자체에 따로 그만큼이나 이제 감초 역할을 해주었는데 예,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다는 게 이런 제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 게임을 녹화 방송으로 진행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라는 형식에 집중했으면은 그러니까 뭘 알고서 말을 하는 거였으면은 예 나이스 그러면은 배경 음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텐데 뭣도 모르고서 그냥 플레이를 하는 거라서 어중도 한계를 둘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꺾이는 게 좋을지 모르잖아 이거. 어디로 빨간색이 꺾이는 거 보면은 저도 다음 앞서가고 있을 때 꺾어야 되겠다. 애들 안 꺾이네. 오케이 쭉 일단 가보자.
근데 이런 게임들이 레이싱 게임에 대해서 일절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재밌을 수가 있는 작품이죠. 아케이드 게임들. 이렇게 애들 왼쪽을 꺾었더라도 Nope, 이거는 너무 꺾었다. Shit. 아... 오케이. 길치입니다 지금. 제가 현실에서도 길치고요. 오케이. 정유소에서 와우. 이 녀석들 봐라. 오쉣. 나이스. 제가 친 것 때문이라고 인정해 줬네요. 전혀 모르겠지만. 어우. 한순간도 뭐 긴장을 놓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게임에만 강박적으로 게임에 집중해야 되는 경우는 없네요. 제가 방송 지금까지 하면서 레이싱 게임이라는 게. 오케이, 이번엔 성공적으로. 나이스. 호, 식은땀 나네요, 식은땀. 물론 지금 이제 문 닫고 있으니까 더워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Congratulations. That win was all you needed to upgrade your license to a class D. All your wins have been cleared off the map. 이 게임을 제대로 파고 들어간 적이 없지만은 진짜 그냥 가볍게 그냥 속도감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접근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런 거에 관심 가질 시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더 관심 있는 게임들이 없는 공백기가 있으면은 저 쉽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게임에 수백 시간 이상 투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어? 레이스가 또 있네. 근데 레이스 말고 다른 거 미션 있나 좀 보죠. 타임 어택 같은 거 말고 시간 제한 달리기 말고 레이싱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로는 잠시만 옵션 창 한번 가볼게요. 그 여러분 세인츠 로 3였나 4였나 둘 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에 치여가지고 뭔가 보험금 타낸다라는 미션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계속 몸을 막 그 래그더 형태로 힘 잃고서 막 뭐지 인형처럼 왔다 갔다 치여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이 게임이 그것이 있습니다. 차를 갖고 할 수 있는 조작키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는 아니고 force feedback도 아니고 오케이 여기 있다. left bumper or right bumper 이 두 가지를 시작하면 쇼타임이라 사이렌도 있네. 오케이 이게 다구나. 사이렌은 left stick. 오케이 한번 해보자. left bumper 안 되는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마크맨 뭔지 보자. Can you survive as the marked man? You are here. Head west to the Crystal Summit. 오케이, 이거는 그냥 도둑과 경찰 뭐 이런 느낌? 제가 이거 다음에 살펴볼 게임이 Need for Speed Most Wanted인데 그것에 영감이 된 부분이 오씨. 오케이. 저를 막 압박하려고 하네요 지금. 저리 가. 꺾기 엄청나다. 드리프트라고 할 수도 없다. 그냥 옆으로 꼬여가지고 뭐. 우리가 뒤를 보기가 있나? 이렇게 천천히 굴려야 되는 거 같네요. 얘도 이상하게 운전하는데 쟤도 예 없애버리고 오! 아 컴온
엄청 빠르게 이동하면서 정면 충돌하면 이런 식으로 슬로우 모션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게임이 갖고 있는 메카닉 중 하나인데. 후. 아, 나 어디로 가고 있니? 지금 길이 이상한데? 이거 맞아? 너무 팍 90도 꺾인다. 아무리 봐도 그게 드리프트라고 얘긴 해주고 있는데 드리프트라고 말할 수 있나? 저 정도 꺾이면? 오케이. 뭔가 모서리에 녀석들을 유인해야 되겠다. 여기서 모서리. Your opponents in marked man are always heavyweight hunter civilians. If you drive a stronger car, you'll stand a better chance of surviving their slams. 제가 사냥 당했다고 말하는 거였고. 이 녀석들 봐라. 하는 건지. 이렇게 좀 있으면 완전 꺾을 때. 오 마이 갓. 이렇게 이제 수리를 하지 않으면은 차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실제 체력 바 같은 거는 보이지 않고 있죠. 차가 얼마나 망가지 않는가. 를 통해서 감으로 맞춰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다 왔다. 그냥 살아나 죽는다는 게 있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체력이 조금씩 깎이면서 자동으로 복구가 되진 않았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두세 번 더 부딪혔으면은 차가 터지기라도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오케이. 죽었다. 순간 이동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맵을 어떻게 쉽게 갈 수 있지? 맵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예스. 오케이. Return to view race. 순간 이동 옵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 이 극 게임의 극 초반인 건 확실한데. 무조건 운전해야 된다라. 근데 뭐 운전하는 게 재밌다면은 뭐 끝에 가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런 게임들 너무 좋아요. 와우. You see another driver, 그냥 질주할 수 있는 게임들. 레이싱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죠. 좋죠.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레이싱 게임이 오늘 하나 들어가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진짜 제대로 시뮬레이션에 근접한 레이싱 게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 초록색 뭐지? 스턴트 런.
다음번에 하죠. 딴데 댓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 지금 머리 이제 슬슬 밀 때가 왔어요. 딱. 저 뛰어내릴 걸. 여기다 부서뜨리자. 그러니까 다행히도 제가 로켓 리그를 통해서 확인은 하긴 했지만 이런 빠른 화면에 이동해서 그 여기가 아니야. 화면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깨진다 뭐 이런 문제 언급하시는 분은 없네요. 다행히도 그쪽은 최소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안 좋은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도시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웨이포인트 기능이 있나? 자, 마우스를 이용해서 웨이포인트 기능 없는 것 같아요. 게임이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진짜 고전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레이싱 게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 이건 항상 튀어나오는 얘기지만 그래픽의 선두주자로 달릴 수 있는 작품들이 바로 이제 차량 관련 게임들이죠. 그래서 한 막 2010년 이후부터 차량들의 생김새가 뭐 더 그렇게까지 발전했다고 말할 수 없는 예 차량 자체의 디자인 말이죠. 이제 가면 갈수록 그 게임 레이싱 게임들이 다루는 그 세상을 더 이제는 현실적으로 바꿔 나가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렉이 심하냐? 차 자체는 지금만 봐도 한두 단계만 더 뛰어 오르면은 이 지금 올해 튀어나오고 있는 게임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쇼타임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레프트 범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차가 문제인가? 부딪혀야 하나? 민폐예요, 민폐. 와, 나 방금 뭐 한 건지 모르겠다. 으아. 하. 내가 뭐 놓치고 있네.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가 도시로 가는 걸 테니까. 색다른 미션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건데 레이싱 도시 쪽으로 가는 레이싱이라면 하도록 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해 가는 것보단 재밌으니까 멈추고 Get ready to race. You are here. Race east to the water Alright, plaza. 딱이다. 그냥 뛰어들고
뭔가 엄청 꺾어 들어가는 장소가 아 조금 더 늦게 할 걸. 아무도 이 길로 안 간다. 큰일 났네. 지금 컴퓨터가 이제 렉나고 있네요. 이게 지금 너무 빠를 줄이야. 아, come on. 드리프트 진짜 못하겠다. 그런 게 또 게임이 갖고 있는 조작감의 특징 중 하나겠죠. 어떤 게임들은 드리프트가 엄청 쉽게 되는가 반면에 어떤 게임들은 아 이런 거야? Damn it. 어떤 게임들은 뭔가 복잡한 조작을 이용해야지만 성공적인 드리프트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차량들이 갖고 있는 AI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그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못 봤는데 게임을 시작할 때 지금 그냥 부스트만 계속 그 만창 채우고 만땅 채우고서 들어가면은 웬만한 레이싱은 계속 이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만 더 옵션 가서 제가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쇼타임 조작기 다시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도를 해보고 끝내 안 되면은 다음 작품으로 가보죠. 어라? 아니면 게임이 버그가 나서 게임이 버그가 나서 끝내야 할지도. 이거 참. 다행이다.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돌아왔네요. Start Showtime. S 또는 left와 오른쪽 left right 범퍼. S 키보드로 바꿔버려. S라고 떡하니 말하니까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S. 오케이 Showtime. Yes, yes.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대단하다 했는데 잠시만. 오케이. Number A key to switch road rules and off and off.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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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A를 눌러서 녀석이 계속 그냥 튕겨 다니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스틱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인츠로 플레이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그 시스템이고요. 아 그 다음에 애들을 폭발시켜야지 내가 그 점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네요. 똑같이 부스트 바에다가 충전되고 있죠. 부딪힐 때마다. 그리고 컴퓨터가 렉난다 또. 심하게 렉난다. 아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거 없나 볼까? 다른 키는 아무것도 없네요. 워후. 제가 속도를 좀 더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놓쳐도 되니까 애들 놓쳐도 되니까 빠르게 굴러갈 수 있도록 제가 제스 방향 잡고 예스 그렇지 마치 플랫폼을 플레이하는 것처럼 어딜 도망가. 아 에너지가 없다. 예스 애가 부딪혀줘서 아 끝났나? 질레티. 예, 방금 보여드린 게 쇼타임이라고 하는 메카닉입니다.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또 특이하죠. 개별 미션으로 있지 않고 게임 자체가 어떤 뭐랄까 어떤 정신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표현은 좀 이상한 거 부정적인 좀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뭔지 잘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추구하는 바가 뭔지. 오케이, 차를 한번 바꿔보죠. 그런 다음에 끝냅시다. 쇼타임도 한번 갖겠다. 근데 컨트롤러로는 왜 시작을 안 하지? Left, right, bumper.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나?
모르겠어요. 컨트롤러는 말을 안 듣네요. 뭐 어차피 PC로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에선 키보드 딱 눌러주면 끝이지만. 오케이. 그러면은 망치가 있는 장소를 찾으면 됩니다. 에이. 저기 있네요. 그냥 가면서 바로 충전하고. 아, 수리만 이루어지네. 그러면 저건가? 저게 차 바꾸는 걸지도. Alright. 여기가 차 바꾸는 곳이군요. 지금까지 총 3개에서 4개 정도의 차량을 언락했는데 망가져 있는 차로 그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처음 시작하는 차인데 그 게임을 딱 시작하자마자 이와 같은 고철 상태의 차를 던져줘요. 그래서 수리하러 가야 된다고. 그리고 보니까 오토바이도 있네요. 오토바이도 있는 거 언락했는데 게임 자체가 총 3가지 능력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부스트, 그 다음에 뭐랄까요? 내구력이겠죠? 스트렝스는. 지금 일단 차를 다 본 다음에 바이크 운전 한번 해보죠. 얼마나 조작감이 다른지. Alright. 이게 렉이 나냐? 물론 제가 쓸데없이 막 NT의 실링, 오래전 게임이라고 과신을 했는지 NT의 실링 같은 걸 최대한 올려놨고 그런 게 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 한번 운전하고 그러고서 이제 끝내죠. 막상 그러니까 손이 잡히지 않는 작품이지. 아, 뭔가 DLC를 통해서 얻은 건가 봐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번아웃 파라다이스가 그 뭐지? 파이널 오디션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거 다 부착이 돼 있는 그 종합편이기 때문에. 네, 막상 손이 가진 않는데 다른 게임들 더 하고 싶은 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취향이라고 해야 될까 안 맞는 레이싱 게임들이라서.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막상 손을 대고 나면은 그냥 한 몇 시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뭔가 드리프트 같은 건 없네. 오 쉣. Wrecked. Yes, indeed. 오케이, 브레이크 기능만 이용해야 되는군요. 오토바이 진짜 운전. 와우. 아, 파 꺾으면 그냥 알아서 드리프트 수준으로 꺾이네. 오케이. 이제 아날로그 스틱에서 45도 정도로 이제 힘을 주면은 이게 기울기가 되는데 90도로 그냥 딱 하면은 아 속도가 없어서 그랬나? 그래요. 속도가 없어서. 오토바이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죠. 사운드가 좋습니다. 또 사운드가 그 칼칼해요. 칼칼. 쾌적하다고 하죠. 아, 커요. 커요. 그 말이 맞는 걸지도. 소리가 커요. 오케이, 그만하자. 오토바이는 자 운전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번아웃 파라다이스 오픈 월드 레이싱 게임. 여기서 실제로 레이싱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 개 숨어 있지만은 마치 유비소프트 오픈 월드 게임처럼 다양한 미션들 즐기면서 차량 언락하고 막 미션 예. 그리고 이제 멀티플레이 부분이 있는데 뭔가 계정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제가 접근을 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근데 멀티플레이가 된다라고 그 계정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친구들과 멀티플레이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오래전 작품이라 뭐 가격도 낮고 그냥 통쾌한 게임 좋아하신다면은 그냥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게임은 렉이 나고 있네. 희한하게도. 그래서 예, 첫 번째 작품 번아웃 파라다이스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작품으로 바로 넘어가죠.